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해킹한 함수, 실제 해킹은 아니지만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휘들을 좀 사용합니다. 자, 저는 먼저 뭐 할 거냐면요. 자, int i는 20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f i의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i의 값은 뭐 20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change 함수라는 걸 만들고 i를 넘겨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oid change. 자, 한번 보세요. 자, i는 20이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i라는 상자에 20을 넣어놨죠. 그리고 change라는 함수한테,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할게요. int main 함수, 이게 값이고 change가 의리예요. main 함수가 change 함수를 호출하죠. 네. 자, 메인이 그러는 거예요. 체인지한테. 야, 내가 i라는 상자 빌려줄 테니까 그 안에 있는 값 좀 50으로 좀 바꿔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체인지가 이 i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5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근데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i가 20이었다가 체인지에 의해서 5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값이 뭐라고 나올까요? 바로 2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제가 한 비유 중에서 바로 이게 틀렸죠. i라는 상자를 빌려준 게 아니라 i라는 상자에서 순수 데이터만 꺼내서 체인지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i 안에 들어있는 20을 복사해서 얘한테 준 겁니다. 한마디로 체인지가 복사본을 아무리 바꿔봤자 여러분 원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체인지 함수가 i의 값을 50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동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i의 주소값, i가 실제로 위치하는, 네, 실제 주소값을 반환을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반환이 아니라, 맞네요. 반환 맞네요. 자, 그러면은 change한테 뭘 알려줘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i가 가지고 있는 값을 복사해 준 건데, 이건 뭘 준 거예요? i의 주소값을 알려준 거죠. 이제 change는 뭘 알아요? i가 실제로 어디 위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뭐예요? 메모리 주소죠. 자, 메모리 주소는 8바이트예요. 요걸 붙이셔야 돼요. 메모리 주소 저장하시려면. 자, 이게 뭐다? int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라는 거예요. 네.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인트 값은 이렇게 담고 인트 변수의 주소는 어떻게 담는다? 이렇게 담는다. 자, 그냥 이렇게 담으면 안 되나요? 이 주소도 숫자 같은데 여러분 안 돼요. 네, 주소는 무조건 여기 담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캐릭터 요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싶다, 요 변수의 주소, 그러면 여러분 그 포인터 변수도 캐릭터 포인터로 만드셔야 됩니다. 요 쌍이 맞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int 변수의 주소를 알려주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x라는 녀석이 뭐다? x라는 녀석이 네, i를 가리켰다가, 그러다가 또 뭐예요? i를 가리켰다가 다른 녀석을 가리키는 거죠. 네, i 입장에서는 x가 자기를 가리켰다가 자기 주소를 저장했다가 다른 주소 저장한 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안에는 지금 무려 누구의 주소가 들어있죠? i의 실제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x 안에 들어있는 좌표값으로 실제로 찾아간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4평짜리 땅이 나오죠. i라고 불리는 그 i에는 뭐가 들어있다? 20이 들어있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20을 드러내고 50을 넣는 거죠. 여러분, 이거랑 요 i랑 이 두 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여기서 요 함수에서는 요 i를 못 쓰죠. 왜냐면은 함수간에 있는 이 블럭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변수와 요 안에 있는 변수는 서로, 네,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체인지 안에 또 다른 세상, 메인 안에 또 다른 세상. 그러니까 요 안에서는 i가 없는 겁니다. 요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바뀌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